아룡하세요. 뭐예요? 전화로 진우스 광고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 멤버들이 알고 있나요? 아, 알았어요. 잘하셨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? 멤버들한테 끝까지 말 안 하고? 아니요. 그리고 혹시 광고 영상에 사람 한 명 죽어도 상관없죠? 조회수만 잘 나와요. 아룡하세요. 헐. 저희 멤버 두 명이 제 침대에다가 얼음을 세 상자를 부어버렸습니다. 저는 그날 이후로 치가 떨려서 잠이 안 오는데 분명 그 두 놈은 지금쯤 두 발 뻗고 편하게 자고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무서운 극한의 공포물카를 해볼 겁니다. 보통 놀래킬 때 방구석에서나 옷장 안에서 놀래킨 경험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침대 안에서 놀래킬 겁니다. 응? 그러니까 강민석 침대를 칼로 팝니다. 그럼 제가 그 안에 들어가고 위장을 합니다.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손이 촥 나와서 막 하게 만드는 그런 몰카를 해볼 겁니다. 우와. 이제 딱딱한 매트리스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구름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라고. 얘들아 이번엔 제발 좀 죽어줘라 좀. 편하게 들어와, 편하게. 얘는 작곡인가 뭔가 지금 배우러 갔어요. 자, 이걸 이렇게 걷어내면 매트가 있어요, 매트. 이걸 걷어내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석을 내가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침대를 휘저 달려볼 건데 누우고 있으니까 선을 혹시 좀 그릴 수 있어요? 이거 그린 순간 돌이킬 수 없어. 덮으면 모를 것 같은데? 오, 와, 원래 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이제 누워볼게요. 이렇게 덥죠? 오! 안 느껴져, 하나도. 하나도 안 느껴져, 진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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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개무서워, 진짜로. 진짜 흉장감 입을 것 같은데. 야! 진짜 어렵다.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. 아, 왜? 다 찢어발기면 어떡해? 아, 왜 정색을 하세요? 아니 정색을 하지. 아니 아무리 아이씨 근데 존나 웃기네. 와, 아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? 아니 뭐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존나 놀랬어 진짜. 네 물어내라 이거. 물어낼게. 매트리스 물어낸다 했다. 어 물어낼게. 이제 정색 안 하네. 물어준다고 하니까. 이참에 매트리스 받고 존나. 아 그러면 혹시 이현석을 좀 유인해 줄 수 있나? 이거는 진짜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수 있어. 기절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? 계속 아. 아 그럼 이현석을 좀 유인해 줄 수 있나? 뭐 치킨 사준다고 하면 어느니까. 아 맞네. 아니 존나 신기하다 근데 이거. 왔다 왔다 왔다. 에. 아주 개쩌는 걸 시켜버렸다. 어 오랜만에 시킨다. 치킨도 안 시켰기 때문에 항상 그냥 집에 돌아가면 돼요. 장난 아니야? 아, 이 부분에 화낸다고? 놀래킨 건 그렇다 치는 거야.
와, 나 진짜 온몸에 지금 딱 맞아 볼래 겨드랑이? 와, 흘러 지금.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니까 너무 이게 씨. 그냥 놀래키는 거에 한 그러니까. 10배를 놀랬어. 나 진짜로 매트리스 안에서 나와버리니까 이게. 아니 아쉽다. 대충 한 명은 난 죽을 줄 알았거든. 거의 성공했어 너. 아, 진짜 그래? 나 잠깐 기억 없는데 진짜. 야 뭐야 나한테 주는 거야? 맞죠? 근데 이거 근데 뭐야? 이거 광고야 광고. 에? 광고? 뭐야? 뭔 광고야 이거? 인스타? 아니 보물섬 채널에 올릴 광고. 근데 왜 우린 몰라? 내가 매니저님한테 당신들한테 말하지 말라 했거든. 오 스타트? 아니 당신들도 나 최근에 몰카 나 속이고 한 거잖아. 아 그러네. 아니 근데 이게 매트리스라고? 매트리스가 이 안에 들어있어? 그냥 죽부인 같은데? 진짜 몰라 이거? 응. 이 진우스 이분들 광고지? 저 이거 써요? 저 집에 이거예요. 진짜로? 이거 엄청 신기한 봐봐. 이거 당신이 언박싱을 해보세요. 자 여러분들 진우스 침대 언박싱입니다. 우와. 이야. 아 매트리스가 이게 말려있어. 말려져 있어요. 이렇게 두고 잠을 이렇게 자는 거구만. 편하긴 하네. 아니 너무 멍청하잖아요. 이게 뜯을 때가 엄청 신기해. 아 여러분 진짜 저 뒷광고 아니고 이거 진짜 이게 좋더라고 포장점이. 오 뭐야? 야 부풀어 막 부풀어. 우와. 오 뭐야? 와. 아 이렇게. 우와. 와. 그리고 이게 조금 날 거야 완전히 원상. 이게 메모리 폼 기능이 있어서 좀만 놔두면 차오른다고 이게 원상 복귀돼. 와 근데 이게 그냥 상자 하나에 오는 거야? 어 신기하지. 한번 누워보세요. 예. 자 누워보세요 강석 씨. 우와 너무 편하다. 아, 미쳤다 진짜 미쳤다. 내가 그 전에 매트리스 위에 또 매트리스 한 이유가 원래 기존 매트리스가 딱딱해가지고 허리가 개 아픈 거야.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얇은 거 올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. 이게 또 지누스 브랜드가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 브랜드예요. 아 진짜로? 북미 점유율 1위에요 지금. 자 나와봐 야 아니요 이건 김현직이잖아요. 여러분들 진짜 이게 광고 무세가 아니라 진짜 좋아요. 진짜 녹음 침대 중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 처음이야. 너무 좋다 형. 우와 프레임도 너무 미쳤다 페스티벌. 여기다가 매트리스를 생기게 해볼게. 뿅. 와 여기서 자면 진짜 너무 재밌겠지. 아 이런 몰카 아주 좋구만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아!